여수시가 웅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선소대교의 준공을 앞두고 6월 20일 오전 8시부터 임시 개통을 시작한다. 공정률은 96%로 이번 20일 임시 개통을 거쳐 7월 말 준공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당초 5월 말 임시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국제 정세 불안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 달 정도 늦춰지게 됐다. 지난 2018년 7월 착공한 웅천 소호간 도로는 총 길이 115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비대칭 곡선 주탑 사장교인 선소대교가 총 550m 진입 도로가 640m에 이른다. 20일 임시 개통으로 웅천에서 생태터널 시청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선소대교에 경관 조명을 설치 중이라며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와 함께 여수 밤바다를 빛내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웅천소 해상교량의 명칭을 공모해 선소대교로 최종 확정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중이다. VJTV 방송 문화저널 조옥성 박사TV 조옥성입니다.